자, 손유리부터 그러면 시작하세요. 그는 모인 죄를 멀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온전하시니시네. 이는 친히 마물의 뜸이 되어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또 너희는 마음 하나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의 전서 6장 12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가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상 받는 형제로 둘째라. 빌레몬서 1장 1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아멘. 자, 손유리 인사 한번 해야지. 박수 치면 인사하는 거예요. 차렷 경례 손유리 경례.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손유리 형 권유리가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언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아멘. 아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초동부는 둘 다 외웠는데 길기 때문에 둘이 나누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이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태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아멘.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 우리 김재희 집사님 엄마께서 길지만 시간 관계로 좀 짧게 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아멘. 아멘.